자, 시작합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매직 러시라는 게임입니다. 별점 4.5로 굉장히 높은 게임으로요. 평이 굉장히 좋아서 한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킨 직후에 하면 이거예요. 로딩이 되자마자 이 루피아라는 NPC가 말을 거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화면 빛이 잘 맞고요. 자, 가자. 영혼속을 뺏기면 안 된다. 집중하세요. 암호의 군대가 진격하고 있습니다. 디펜스 게임이네. 뭐야? 디펜스 게임이네요. 근데 뭐 튜토리얼 같은 거 같긴 한데 원거리 지원병입니다. 제 마음을 피할 순 없죠. 아, 이런 식으로 오우, 잘 만들었는데. 뭉치면 쉽게 처리할 수 있다. 아, 이런 식으로 영웅들이 스킬을 쓰면서 진행이 되는 게임인가 보네요. 그냥 평타가 센 게 좀 재밌을 것 같은데. 뭐야? 저기서 있는 거야? 기술 어떻게 써? 도우러 왔습니다. 야, 많아요? 지들이 알았었는데, 다? 아, 이거는, 근접 유닛은 동상이 있고, 자기가 내려가 싸우네요. 아, 직접 싸우는 게 있네. 동상 있는 애들은, 뭐야. 영혼속을 가져가, 얘네? 아. 데스나이트가 상대 보스로. 아직까지 모르겠네요, 사실. 뭐, 일단 해보죠. 추정하고. 어휴, 살짝 끊기는 게 있는데. 왜 끊기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 끊길 만한 사양이 아닌데. 이거는 애플레이어 미묘를 통해 돌아오고 있습니다. 녹스보다 좀 끊기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렇다고 합니다. 아니, 넌 무슨 아무런 서름도 없이 그냥. 아, 오른쪽에서 다른 성의 지원군들이 우리를 도우러 오고 있어요. 온 대륙을 태우는 전쟁의 불길 속에서 영웅들이 전력을 세워 싸우고 있습니다. 못 싸워야 된다. 아니, 무슨 서론도 그냥 없고 그냥 바로 시작하자마자 공격이 들어오고 영웅들 잡혀가고 다 쫓아가는. 뭐 소리가 크게 중요한 게임은 아닌 것 같으니까 들어가보죠. 전투 시작. 이렇게 영웅을 눌러서. 얘가 근접이었죠. 기본 타워 디펜스랑 약간 다르게 영웅만 쓰는 건지 봐야 아닌가? 내려가게 줍니다. 데스나이트의 비행선이 눈앞에서 전투를 준비하세요. 자, 가죠. 아, 뭔가 이상한데 게임이? 아, 이거 타워 디펜스 아니었어요? 기묘하다. 아, 그냥 싸우는 게임인데? 성이나 공격하면 잘 따라오고서 지켜보고 있겠다. 타워 디펜스랑 이런 식으로 전투하는 걸. 그들은 하수인을 치료하기 때문에 닥터를 먼저 공격해야 된다. 공격합니다. 닥터가 많이 약하네. 마법사는 이렇게 계속 쓴 거 맞죠? 뭐 이렇게 잡아서 넘어갑니다. 이런 형식으로 웨이브가 있고 클리어하면서 전투를 하는 형식도 있고요. 네, 부드럽게 잘 움직이네요, 캐릭터가. 타워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되게 컬이 높아요. 그리고 웨이브가 있는 진행 형식에서 쓰는 스킬이랑 타워의 디펜스 쓰는 스킬이 비슷비슷하죠, 나가는 게. 이걸 어둠이 잠식됐으니까 몬스터 조심하라. 해봤다는 사람들이 가볍게 시작을 했는데 푹 빠졌다는 말이 많습니다. 스태미나는 고기로 표시되어 있고요. 전투력이라고 나와 있네요. 가죠. 아직 뭐 영웅을 가차로 얻는 건지 그런 게 튜토리얼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알 수가 없네요. 설명도 안 나오고 이렇게 무섭습니다. 뭐 이런 형식이 다 게임이 비슷하죠 뭐. 아, 강력한 적. 아까 20 아, 얘가 강력한 적이구나. 무인기네요. 이렇게 해서 궁극기를 시연해 줍니다. 뭐야?
기절 부탁드립니다. 아, 기절시킨 다음 쏘라고? 어, 잘 만들었네. 내가 잘 누른 기억이 없는데? 야, 쏴줍니다. 아, 이게 너무 느려. 데미지는 센 것 같은데. 레벨업 해주면서 자, 좀 더 해보죠. 다양한 방식인 것 같으니까. 팀 레벨과 기본 체력, 최대 체력, 레벨 제한이 올라갑니다. 어둠의 힘으로부터 구해줘서 감사하다. 방금 얘 궁수였죠? 안 들어오는데? 이거 깨면 들어오나? 왓슨 이 앞에서 왓슨을 데스나이트의 집에서 구해야 된다. 이거 두 배속? 1.5배. 아, 이렇게? 어, 좋네. 이게 있어줘야지, 이런 게임은. 언제 이걸 다 보고 있어. 이거 뭐, 어떻지 지금? 이상한 보노보노 포로리 같은 거 얻었어요. 왓슨이 애구나. 귀엽게 생겼네. 자, 잡죠. 기절 안 시켜도 되겠는데? 별로 안 센 것 같다, 얘. 좋아. 얘가 제일 센 것 같다. 쓰기도 편하고. 왓슨 같은 걸 4개씩 얻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건가? 영혼석 3레벨. 데스나이트의 소나기에서 저를 구해줘서 감사하다. 룬 장착 영웅들을 강력하게 할 수 있다. 여기다가 생명 체력팩 플러스 공격력 플러스 공격력 플러스 공격하는 힘 플러스 승급해줍니다. 아, 전부 집어넣어야지 강해지는구나. 전투력이 올라가고 체력이 올라간다. 전부 화살비를 쓴다. 아, 모르겠네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채워지면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하나씩 얼려서 넣어서 지금 들어간 상태죠. 강화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걸로 넘어가기 전에 얘도 해보자. 주문력. 아, 얘가 주문 쓰는 애지 맞다. 생긴 격투같이 생겼는데. 자, 데스나이트 이번에는 이렇게 약한 몬스터가 없어요. 얘가 뭐 안 보이는 상태 나오는 건지 아니면 얘가 바로 싸우는 건지 뭐 들어가 봐야 알겠죠. 나왔다. 뭐 색깔 좀 약해 보이는데. 궁수가 세는가 보네. 초록색이네. 대장이란가? 리더? 나의 세력은 너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욱더 강력하지. 그리고 앞으로 더 거대해질 것이다. 자, 웨이브 하나밖에 없어요. 4명이 나옵니다. 얘는 도토리 던지네? 되게 옛날 그런 게임 같지 않나요? 아주 옛날에 그 무슨 하얀 마음 백구처럼 짱구 놓은 말력 게임처럼. 이제 그만하고 쓰겠습니다. 아, 다 싸요. 얘는 얘 맞추고. 어째 얘는 뭐 쓴 것 같지가 않다? 어, 얘가 괜찮네. 막 튕겨내고 그러네. 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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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고. 좋아요. 좋아 좋아 좋아. 아, 이거 말이구나. 하반신이 약간 워크 쪽 같다. 진짜 워크 언데드 같다. 전체적으로 보스리고 됐다. 좀 포로리만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소원의 분수 해제, 보너스 스테이지 해제. 데스나이트를 물리쳤지만 암흑의 세력이 마법대륙 곳곳에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물리쳤기 때문에 분수 더 많은 영웅들을 모집할 수 있어요. 가자. 가차네. 이렇게 무료로 구매해줍니다. 선택이 돼서 룬, 영웅, 뭐 기타, 왓슨. 왓슨만 주구장창 나온 것 같은데? 잠깐만 잠깐만. 영웅석을 다 모았군요. 빨리 소환해주세요. 어쩌라고. 전투
누르고 영웅 10개가 있으니까 소환이 가능하다. 아까 데리고 있지 않았나 얘? 시한폭탄 연속투척 폭파의 달인. 어우 되게 깔끔하게 잘 나와있는데. 데스나이트가 말하기로는 그의 주인과 더 많은 데스나이트가 있다고 해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빨리 가 수비를 해야 된다. 가자. 1-1. 내 집게, 내 집게. 자, 어디 갔어? 자, 이렇게 파티를 편성해 주는데 이제는 약간 다르게 나와 있네요. 10레벨이 넘어가면은 하나씩 나오고 30레벨 2-6을 깨면 나온다고 해요.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2-6이 되기 전에 30레벨이 넘나 보죠. 갑니다. 4명을 넣었기 때문에 4칸이 나오네요. 아 이제 타워네. 야 기괴하다. 가격이 다 왜 이렇게 있어. 요렇게? 그리고 우리 뽀로리는 얘는 뭐야 그럼. 아, 얘가 몸으로 막아주는 애고 전사기를 마음에 드네. 여기 뭐 기본 방어 기능은 없나 보네요. 업글도 되나? 업글도 되네? 게임 특이하다. 근데 이거는 진짜 괜찮은데 쉽게 말하자면은 같은 캐릭터로 두 가지 장르의 게임을 하는 거니까 가득 차면은 궁극기를 쓸 수 있습니다. 포로리 소환해야 될 것 같은데? 돈이 모이면 강화를 할 수 있다. 포로리는 나왔다. 언제 나왔어? 강화해서 그런지 한 방에 잡아요? 자동도 좋은데? 이게 불빛이 나오면 쏠 수 있네. 자 얘네도 일단 수비 병력인 것 같고 옛날에 지금 스팀으로 나온 킹덤 러시인가? 옛날에는 유료가 아니라 모바일 플래시 게임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럼 비슷한 느낌이 드네요 약간. 사실 전혀 비슷하진 않은데 마땅히 생각나는 경우밖에 없네요. 아, 저렇게 비행사 나오고 제거해줍니다. 그거 같다. 그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 나온 로켓. 이거 지 맘대로 써 그냥. 지 맘대로 써. 클릭만 했는데 뭐 좋아요. 잘 쏘면은 나 좋지. 안 좋을 거 있나? 너 업글 한 단계씩만 되네요 초반이라 그런지. 좋아 얘도 업글. 경험치 매시간 현재 누적량 마법관통 체력회복 디펜스 모드랑. 그러니까 자기가 몸을 나가서 적들을 쓰러뜨리러 갈 때는 그 웨이브 형식으로 변하고 방어를 할 때는 타워 형식으로 변한다. 잘못은 참신하다. 이제 워낙 타워 게임이랑 웨이브 이동하는 형식의 게임 많잖아요. 뭐야 스킬이 이제 하나씩 해방된다. 획득한 골드로 영을 소환하거나 영의 능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하죠. 어디로 가는 거야? 여기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는 건가? 그런 거겠죠? 여기다가 그러면은 얘가 쓸모가 없으니까 여기다 배치하고 너가 쓸모가 없어 여기 있고 몸 하는 애 있어야겠죠? 여기 대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1.5배. 안녕하세요. 들어가는 걸 봐야지 일로 나오는지 궁금한데 일로 나오는 건 확실할 것 같은데 그쵸? 이렇게 가네. 야 잘 만들었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옛날이라고 하기보다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게임의 장르가 먹히는 장르가 이게 구분이 되면서 원래 기존에 있던 여러 장르들이 좀 없어지고 잘 팔리는 저기서 튀어나왔어. 비 오는 놈을 다 보겠네. 잘 팔리는 장르들이 취소할래. 얘 뭐야 얘는
어제다가 막았어요? 얘 올려 진짜. 잘 나가는 장르들이 아 왜 자기 맘대로 써? 내가 클릭해서 쏘는 거 아니었어? 업그레이드 해주면 이렇게 되나? 빠르네 1.5배 하니까. 타워 같은 부류의 게임들이 잘 먹히잖아요. 타워라던가 그리고 웨이브 이동하는 거 요즘 웨이브로 하면서 전투하는 단계적으로 전투하는 브랜드 게임 뭐 디지몬 관련된 게임 두 개도 다 그런 형식이고 잘 먹히는 타워 디펜스랑 웨이브 이렇게 발달돼서 재밌는 요소를 이제 많이 생겼는데 그거 전부 다 들어있는 두 가지 종류의 게임에서 재밌는 부분이 다 들어있는 다양한 걸 맛볼 수 있는 게임이자 자기가 키운 캐릭터를 웨이브 뭐 진행하는 데 쓰고 아 디펜스도 웨이브지 뭐 전투하면서 뭐 진행하는 데 쓰도 모험 모드에 쓰고 방어하는 데 쓰고 다양하게 쓰면서 한 가지만 하면 질리는데 네, 두 개 즐기면서 레벨업도 하고 뭐 그런 게임이네요. 자 스타크래프트 너무 많이 했더니 지치네요. 뭐야 아 영 레벨 낮아서 안 돼? 아 이런 것도 있어? 얘는 왜 레벨업이 안 됐죠? 근데 올랐으니까 됐다. 이 물약 하나 먹었는데 레벨이 올라가네. 얘도 다 채워서 승급 시켜주겠습니다. 승급이 돼야지 타워 모드가 됐을 때 한 단계 더 높게 만들 수 있나 보네요. 승급 시켜놨어요. 근원지로 쳐들어간다. 디펜스 했으니까 쳐들어간다. 좋아요. 이제 얘 주나 보다. 아까 그 망치맨. 그니까 밑도 끝도 없이 기어 나왔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는. 얘는 되게 영웅 같은데. 참외 두 개 흔들리는 것 봐. 극혐. 나 이거 킨지 몇 분 안 됐네? 그러면은 아 처치 보상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데도 쓰이면서 디펜스도 하고 이래저래 잘 써먹는 평가가 되게 좋아요. 지금은 스토리 진행한 형식이라 모르겠지만 나중에 가면은 자기가 즐기는 컨텐츠 이렇게 이동하는 걸 즐긴다던가 아니면은 전투하는 거를 디펜스를 즐긴다던가 이동하는 걸 즐긴다던가 원하는 걸로 노가다 하면 되니까 아, 노가다는 하는 거겠지 아무래도 게임이다 보니까 스태미나도 있고 스태미너가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타워도 따로 되는지 팀레벨 그리고 다른 두 장르 게임이 섞여 있는데도 레벨업 시킬 수 있다 그러네요. 게임 플레이타임이 되게 짧아요.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고 아 이것도 있어? 아 내 얘건 올려주고 싶지 않은데 그다지? 나 굳이 말하자면은 전사가 좀 일을 많이 하는 열일하는 것 같은데 얘가? 뭐야? 없어? 아이 체력이랑 방어 둘 다 필요하네. 스킬 올려볼까? 다 올려 다 올려. 얘 몰빵해. 아 이거 한 개가 있네. 레벨 보너스 이거 뭐야? 죽은 데다? 아 됐다 이렇게 하고 계속 진행하죠. 스태미나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 보스인 것 같은데 1-6을 클리어하면은 칸이 하나 늘어난다. 아, 디펜스 맵이 10레벨이 되면 하나 늘어나는 거고 타워 모드에선 특이한 게 기본 타워 같은 게 없지. 영웅으로만 순수하게 막아야 되고요. 뮤즈 지배당한 뮤즈가 있다 데려오면 된다. 포켓몬스터처럼 때려잡은 다음에 동료로 집어넣는 그런 형식인 것 같습니다. 시험하기 전에 행동을 눈여겨봐라. 제 도끼로 끊겠다. 좋아요. 아이고. 좋아요. 아 얘 우리 뽀로리가 범위가 좋네.
얘 목소리 극혐입니다. 생긴 건 귀엽게 생겼는데. 자, 아 얘 너무 쓰레기야. 딜도 특별히 센 것도 아니면서 막 맞추기도 힘들고. 슬슬 때 잠깐 멈추는 건 편해서 좋네요. 아 근데 스킬 너무 자주 쓴다. 귀찮게. 이거 형식을 보니까 오토 같은 건 없나 보죠. 그리고 특이한 게 게임 진행 속도를 높여놔도 다음 맵에 들어가면은 다시 감소가 됩니다. 끔찍하죠? 아, 빨리 몰빵해서 잡고. 디소리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영혼석을 주겠다. 도와줄 거면 직접 와서 도와주지. 영혼석을 준대. 자, 하나씩 올려줍니다. 나 살만은 마음에 안 들어요. 전투력 뭐 올라가고요. 올리는 방식도 다양하고 두 가지에 쓸 수 있으니까 확실히 재밌게 즐길 수 있겠네. 획득. 왜 이렇게 텐션이 낮지? 자, 뭐야, 뭐라 그랬어 방금? 나 못 들었어. 지원하기 뭐야? 뭐 가해보면 알겠죠? 갑니다. 이번엔 다섯... 아 얘가 얘를 지원한다고? 얘가 날 지원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스토리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같이 협동 전투 되는. 빛의 기둥을 소환해 전방에 있는 적들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내가 지나가는 걸 도와준다고 하네요. 같이 나오네. 되게 마법소녀 같지 않나요? 이렇게 보면은 되게 일본 만화 캐릭터 같은데 또 화면으로 보면은 딱 카툰 형식. 귀영 기온의 힘을 소환하여 범위의 적에게 피해를 주고 저걸 띄웁니다. 아, 데스나이트가 잡몹으로 나오네요. 어 내가 쓰는 거야? 지가 쓰지 이거. 어 데미지 센데? 어 빛이라서 그런가? 아 빛이라서 막 이 아, 시커멓게 잠깐만 뒤지겠다. 어우 저 적당해요. 죽으면 경험치가 아무래도 안 들어올 것 같네요. 레벨이 높은데도 위험하단 말이야. 전사가 한 명밖에 없으니까. 지휘관 스킬을 올릴 수 있다. 왓슨 눌러서 스킬 무차별 폭격. 스킬업 영웅의 스킬은 더 강력해집니다. 룬 이게 다야? 다음 맵으로 가죠. 퀘스트 보상 획득하고 40 뭐 루비든 아닌가 40 뭐 보석 또 지원이네. 분산시키 하나씩 묻히는지. 얘 분명히 정신지배 당했다가 내가 구해줘서 고맙다 이런 걸로 아는데 또 잡혀가 있어요. 아 얘가 별 3개짜리네 저 여자가. 저러니까 세지. 플레이어는 별 1개짜리 주고 1개짜리면 4개 주고 다섯 여섯 개도 있겠는데 나중에 가면. 보통 게임이 별이 한 개부터 다섯 개까지 있어도 한 개 같은 건 실제로 보기 어렵잖아요. 개인 썼다. 별 한 개인 유닛은 안 나오니까 세 개부터 시작이고 한 개 두 개는 진짜 막 잡몹해서 아예 쓰지도 않고 막 코스트로 쓰는 뭐 재료 가는 용도로 쓰고 그러는데 이 게임은 한 개인데 플레이어한테 주네요. 주려고 쓰라고. 이제 스토리 내용인데 복다 다 뒤지겠다 다. 아 좋아 됐다. 어우 이 범위가 좋아. 또 빨리 진행하는 거 풀려있는 것 봐. 자 점점 불만이 늘어나는데 그만큼 매력이 있다는 거죠. 아, 재미가 없는 게임이면 불만도 없어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재미가 있는 게임이니까 이렇게 징징 내는 거죠. 이번에 보스전이고 플랑, 블리자드, 스노우스톰을 소환하여 모든 적에게 마법피해를 입히고 움직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영웅 포지션 스킬로 적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전혀 안 어울리는 몬스터가 나왔네요. 마치 크리스마스 이벤트 몬스터 같은 게 나왔어요.
하지만 이 게임 스토리에 나오는 보스랍니다. 전혀 눈이 내리지 않는 곳에서 눈덩이 보스가 나와요. 정말 개성있죠? 정말 놀랍네요. 힘센 누나 죽겠다. 어우. 스노우맨 방금 상호작용돼서 대화 나온 건가요? 어우 대단하네. 야 어떻게 불 같은 걸 때리는 것 같은데 딜이 입이 하나 박히냐. 아 레벨업 됩니다. 물약 있는 거 털어서 좀 매겨야 되네 전사? 좀 힘들어하는데? 쿵푸팬더도 있네요. 야 뒤로 가니까 약간 사실 오리지널 헬로드가 빠지면서 약간 표절 냄새 나는 것도 나왔죠. 그라가스랑 뭐 갱플랭크 합친 거 나왔고요. 롱맨 버스터 달고 나오고요. 이런 신호를 보면 안 되고 근데 이걸 하고 싶지 않고 저는 디펜스 한번 하고 싶거든요. 보지 않았습니까? 전투 들어가서 디펜스 한다니까? 디펜스 어떻게 하는 거죠? 성벽 이거다. 아 장난하나 뭐야 이게 오래 걸려? 연맹? 분수 무료로 할 수 있다. 무료. 룬 크리티컬 룬이 나왔네요. 뭐 어찌됐건 이런 게임이고요. 여기서 또 딱히 볼 건 없겠죠? 영웅을 뽑아서 각자 취향에 맞게 성장시켜 나가는 거고 무료로도 주고요. 아직까진 가챠가 그렇게 크게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아이템은 좀 빵빵하게 주는 편이에요. 특히 공통화폐로 쓰이는 이 캐시에서 가장 쓰이는 다이아몬드 게임 최종 통합 이런 걸 이벤트를 통해서 지금 많이 주죠? 100개까지 주면 전 많이 준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괜찮게 주고 퀘스트 도중에서 뭐 뜨게 된다던가 1일 퀘스트 그런 걸로 주게 될 수도 있고요. 1일 퀘스트 볼까요? 사실 이런 건 1일 퀘스트를 보면은 현질이 얼마 들어가는 게임인지 나오잖아요. 아 여기서 보석이 없네? 이게 뭐 1일 미션이야? 스킬의 달인 뭐 주는 건지 안 나오는데? 출석 아 이렇게? 전체적으로 뭐 그런 건 모르겠고 이렇게 보석 박아서 업그레이드 하면서 자기 마음에 드는 캐릭터 좀 키워나가는 그런 형식 게임이네요. 나중에 좋은 것도 더 나오고 영혼석을 모으면은 가챠랑 무관하게 또 올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스토리 보면서 제 생각에 스토리를 보면서 나오는 캐릭터도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우세 같은 애는 저번에 하나 나왔죠? 같은 던전 계속 돌다 보면은 나올 확률도 있는 것 같고 자 즐겁게 플레이하기 바랍니다. 이런 게임도 있으니까 평점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 이 게임 같은 경우에 뭐 브랜드로 뭐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좀 연동되는 것도 좀 적잖아요. 좀 독자적이라고 해야 되나 뭐 어쨌든 평도 굉장히 괜찮고 좀 다양한 재미를 즐길 수 있는 게임이니까 한번 좀 즐겨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 게임은 매직러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뿅